안녕하십니까. GMS 공작기계 사업부 홍성남입니다. 이번 시험은 어땠었나요? 채점 결과 새로운 학교와 학생들이 순위권에 많이 진입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저희 대회가 10회를 맞이합니다. 그때는 더 많은 상품과 상금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텀밀 시험 문제 풀이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능 경진대회 오후 대학생 도면으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신호 트레인을 열어주시고요. 자, 여기 프로그램 매니저 그리고 U 샵 턴 이름은 아무데나 하겠습니다. TTT 저는 TTT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프로그램 헤드 부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G54에 그리고 NO 직경이 110이죠. 자, 여기 표제란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ZA 단면 흡피 제거 후니까 1mm 깎아야겠죠. 자, 그리고 전체 길이. 전체 길이가 175죠. 175. 그리고 조 앞에 나와 있는 길이 여기가 145. 자, 145가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110 부분이고 조가 여기를 물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 자, 그리고 도피. 도피는 저는 외경 도피는 33씩 하고 내경은 15로 했습니다. 16파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15로 도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툴체인지 포인트는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단면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은 터닝, 그룹, 스톡 리무벌. 자, 공구는 적당히 황사 공구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피달팸 알아서 하시고 황사구로 길이 방향이 아니죠. 길이 방향, 단면 방향으로. 자, 처음 시작하는 이 점이 얼마냐? 자, 여기 원 소재에 여기서 깎아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110. 그리고 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1. 1이죠. 자, 어디까지? 센터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X는 0, Z는 Z도 0까지 하면 되겠죠. 그리고 단면 1mm 깎아라. 자, 정상 여유는 없다. 확인. 자, 바로 컨투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투어, 뉴 컨투어, 이름은 아무데나. 자, 0,0. 여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0. 확인. 자, 위로 올라가라. 어디까지? 69.6까지. 69.6까지. 그런데 끝에서 못딱이 1.2가 있네요. 1.2. 확인. 자, 옆으로 가라. 어디까지? 4.8까지. 마이너스 4.8까지. 자, 따로 못딱이는 알이 없습니다. 확인. 자, 다음으로 여기 대각선 X 39.6, Z 10.8. 확인. 자, 이제 옆으로 가야겠죠. 어디까지? 16.8까지. 확인. 위로 올라가야겠죠. 48까지. 48까지. 그런데 라운드가 있죠. 라운드 얼마? 2.4. 2.4 두 개가 있죠. 확인. 옆으로 가라. Z 얼마? 21.6까지. 그런데 너도 끝에 라운드를 그려야 해. 확인. 자, 마이너스 21.6. 확인. 밑으로 가라. 얼마? 36까지. 확인. 자, 옆으로 가라. 어디까지? 27.6까지. 확인. 또 마이너스 안 붙였네요. 자, 위로 가라. 46.8까지. 자, 여기죠. 확인. 저 이제 대각선이죠. 대각선 51.6까지. Z는 얼마? 34.8. 마이너스 34.8. 확인. 자,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M60이니까 60까지. 못딱이가 있죠. 1.2. 확인. 자, 옆으로 가라. 어디까지? 58.8까지. 자, 못딱이 1.2. 자, 이 부분을 그루빙으로 파도 되지만 저는 컨투어로 하겠습니다.
또 여기가 잘못됐네요. 마이너스 58.8. 자, 내려와라. 바로 컨트롤을 그리겠습니다. 51.6. 확인. 자, 이제 옆으로 가야겠죠? 옆으로. 어디? 66까지. 확인. 또 마이너스를 붙였네요. 자, 위로 올라가라. 70.8까지. 라운드가 1.2가 있네요. 확인. 자, 옆으로 가라. 얼마? 74.4까지. 마이너스 74.4까지. 확인.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죠. 위로 올라가라. X 얼마? 자, X가 뭐, 얘보다 크면 되겠죠. 91, 92, 92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제 옆으로 가야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를 좌표로 어떻게 뽑으면 될까요? 저는 총 길이가 175니까 175에 30을 빼고, 그리고 여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45에 플러스 30으로 하고, 다시 플러스 62.4. 마이너스 52.6이네요. 자,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다시 마이너스 145에 플러스 62.4. 자, 이렇게 82.6입니다. 자, 어디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죠? 자, 이제 내려야겠죠? 어디까지? 여기가 72파이. 자, 그 다음에 대각선. 대각선이 64.8. Z가 여기죠. 58.8. 마이너스 145에 플러스 58.8. 확인. 자, 대각선 잘 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 그루빙은 나중에 하면 되겠죠. 여기서 바로 이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가라. 마이너스 145에 더하기. 자, 더하기 2까지니까 30에 더하기 30에 또 더하기 여기 3.44 하면 되겠죠. 확인.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대각선 X 얼마? 88.8. Z는 증분으로 마이너스 3.44. 확인. 자, 위로 올라가, 아, 옆으로 이제 가야겠죠. 옆으로 가라. Z 얼마? Z가 324네요.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145에 플러스 24. 자, 하는데 R 있죠? 2.4. 확인. 위로 올라가겠죠? 100까지. 확인. 자, 다음으로 옆으로. 여기까지. 마이너스 145까지. 확인. 위로 올라가라. 110까지. 자, 이렇게 하면은 외경 컨투어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조건을 넣어야겠죠. 저는 플런지 터닝으로 하겠습니다. 자, 공구는 여기 이 공구. 자, PWM 알아서 하시고, 황정삭으로, 길이 방향으로, 아웃사이더, 외경이죠. 한번 탈때 1.5씩 팔아. 정상 여유는 이 정도 하고. 자, 뭐 별로 할게 없죠. 적용 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자, 이제 여기 나사 부분, 여기 홈바이트만 파면 되겠습니다. 자, 나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터닝에 스레드. 자, 나사바이트가 어딨죠? 여기 있죠? 여기. 확인. 자, 여기는 규격 나사가 아니기 때문에 논. 피치 얼마? 1이죠.
가변나사 0, RPM 황정사 외경. 자, 여기 시작되는 부분. 자,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 여기가 얼마죠? X가 60이고 Z가 여기 보이죠? 34.8. 그리고 어디까지 깎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죠. 58.8까지. 자, 그리고 안전거리 1, 불안전나사 부 0. 자, 나머지는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 다음으로 홈바이트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자, 여기. 아마도 여기 두 줄이 가 있죠. 여기 아마도 못따기가 있습니다. 유념해 주시고요. 자, 이 부분. 자, 그러면 위치를 정해야겠죠. 자, 다시 그룹잉. 자, 공구 뭘로 할래? 홈바이트 이거 있죠? 확인. 자, 이걸로 해야겠죠, 이걸로. 그다음에 피드 RPM 황정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가 낫겠죠? 여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경이 얼마죠? 직경이 64.8, 64.8. 자, Z0가 얼마죠? Z0가 마이너스 145에 다시 또 플러스 여기 30 다시 플러스 3.44 플러스 9.9 하면 되겠죠. 그럼 101.660. 자, 여기. 여기 선택할 수 있죠. 우리는 여기 알고 있죠. 여기가 얼마? 11.6. 그리고 직경이 51.6이죠. 직경 51.6. 자, 각도 20도씩. 자, 여기. 20도씩.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못따기가 있다고 했죠. 못따기 1씩. 1씩. 그리고 1mm씩 파라. 정상 여유는 0.2.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잘 나왔죠. 자, 이제 턴밀 부분 이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턴밀은 밀링이죠. 밀링. 그리고 멀티 엣지 스프고. 자, 그리고 육각형이죠. 여기. 그리고 툴은 터닝 툴. 여기 커터 8, 엔드밀. 자, 피드 RPM 알아서 하시고 황삭으로. 자, 여기 파이 얼마 팔래? 100파이 정도 파면 되겠죠.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를 92파이까지 만들었습니다. 100파이 파면 되겠죠. 자, 여기 엔드밀이 처음 왔을 때 여기 닿는 면 이면 여기가 74.4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맥각형이냐 육각형이냐 오각형이냐 물어보는 거죠. 다음으로 여기 치수 78.8 됐죠? 그리고 각도 무시해 주시면 되고. 자, 여기 얼마나 팔래? 따로 뭐 원래 여기 치수겠죠. 여기 한 10mm 파면 될것 같습니다. 딱 치수가 없고 다 정상적으로 파지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엔드밀에 50%. 자, 한번 들어갈 때 10mm로 한 번에 들어가겠다. 확인. 시뮬레이션. 자, 3D로.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잘 날아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제 외경은 완성했고요. 자, 이제 내경 드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드릴. 자, 우선 공지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드릴 16파일을 만들어야겠죠. 뉴툴 드릴 16. 길이는 100, 파이가 16파이.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드릴 여기 드릴 센터링. 자, 공구는 여기. 그리고 피드 RPM 뭐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닿는면이 여기다. 자,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겠죠? 여기 유효직경으로 들어가야겠죠? 여기 파이로. 그렇죠? 파이로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여기가 75.6이네요. 총 길이 75.6 들어가라. 나머지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확인.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사이드에 포더 뷰프 하셔야겠죠. 해프커.
이렇게 16파이 드릴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내경 컨투어를 그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경 컨투어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투어, 뉴 컨투어. 이름은 또 아무 데나 해주시고. 자, 시작되는 부분 X 얼마? 48이죠. 48. Z는 0. 확인. 대각이죠. 대각선. 대각으로 가라. X 얼마? 32.4. Z는 얼마? 12죠. 마이너스 12. 확인.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가라. 얼마? 자, 여기 19.2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9.2. 그리고 확인. 이제 R 돌려야겠죠. R. 여기 R. 6.6 되어 있네요. R 이 방향으로. R이 얼마? R이 4.8이고요. 그리고 X 얼마? X가 똑같죠. 증분으로 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Z는 얼마? 증분으로 마이너스 6.6. 6.6.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고 우리는 여기를 선택해야겠죠. 선택 확인. 자, 이제 옆으로 가야겠죠. 얼마? 여기까지. 옆으로 마이너스 33.6까지. 자, R이 있네요. 1.2. R 1.2. 확인. 이제 여기 M27을 파기 위해서 가라. 어디까지? 27로 하면 안 되겠죠. 26 정도. 우리 25 정도 해야겠죠. 25. 확인. 근데 못따기가 있죠. 못따기 1.2. 확인. 27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옆으로 가라. 어디까지? 자, 볼게요. 48까지. 마이너스 48까지. 그리고 못따기 1.2가 있습니다. 확인. 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가라. X 얼마? 33.6. 확인. 그리고 옆으로 가면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 55.2. 확인. 자, 또 밑으로 내려가라. 어디까지? 이 직경이 얼마죠? 21.6. 못따기 0.6이 있죠. 확인. 옆으로 가라. 어디까지? 63.7까지. 확인. R 돌려라. 이 방향이죠. 이 방향. R이 얼마? 3.6짜리. 그리고 X는 똑같죠? 증분으로 0. 자, 이게 얼마죠? 증분으로 마이너스 6. 이렇게 만들어지죠. 확인. 자, 끝까지 가야겠죠. 75.6까지. 옆으로 가라. 마이너스 75.6. 그리고 R 있죠. 라운드 2.4. 확인. 자, 내려오면 어디까지? 드릴 있는 데까지. 16까지. 자, 이렇게 하면 컨투어가 완성됐고요. 자, 컨투어대로 가공 조건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투어 터닝에 수도 리무벌. 자, 수도 리무벌 해서, 자, 공구는 내경 공구 확인. PWM 해주시고 황정삭으로. 자, 길이 방향 아웃사이드 아니죠? 인사이드 내경이니까. 나머지는 뭐 그대로 두시면 되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내경 바이트로 다 못 들어갔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여기 컨투어 터닝에 프런치 터닝으로 한번 더 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만 하면 되고요. 자, 바이트는 이 바이트로 내경 이렇게만 해주시면 깔끔하게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도피에 문제가 있어서, 자, 여기에 15인데 10까지 하겠습니다. 확인, 15. 자, 이렇게 내경까지 깨끗하게 파졌습니다. 자, 이제 여기 나사 부분만 하면 되겠죠. 자, 나사 부분 들어가겠습니다. 터닝에 스레드, 그리고 내경 나사죠. 자, 공구는, 자, 내경 나사 툴도 공지사항으로 만들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내경나사 100, 100, 레드스 0.5.
그리고 자, 한 개 만들었고요. 자, 내경과 4. 그리고 피치. 피치가 1이죠. 그리고 황정사. 자, 그 다음에 시작되는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이, Z가 33.6. X가, 저희가 얼마였죠? 20. 24로 했죠. 24로 했나?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깎을래? 여기까지 48. 자, 그리고 안전거리 1. 자,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서 산이 잘 안 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까지 왔네. 자, 그러면 산이 어디까지? 25부터 돼야겠죠. 이렇게 나사까지 완성했고요. 자, 이렇게 문제풀이 5도면을 완성했습니다.